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개발 분야에 1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디지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.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들이 내 삶 속에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AI 기술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 1조 2천억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올해 예산 1조 원보다 15.8% 증가한 규모입니다. 김 차관은 이어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정부는 또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.